좀 어떠세요? 원장님, 요즘에 네. 탕후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뭐 엄청 유해서 줄 서서 막 2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. 아, 그래요? 치과에서는 탕후루를 먹을까?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탕후루 혹시 드셔보셨나요? 글쎄, 저도 사실 궁금한데, 겉에가 다 설탕인 것 같아서,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. 치과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, 네. 이 설탕에 묻혀진 이 과일 탕후루를 먹으면은 정말 충치가 더 많이 생기나요? 아니면은 양치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? 저희 이 질문, 저희 똑같이 받아보겠는데요. 저희가 어렸을 때 뭐냐면 치과의사가 됐을 때, 야, 우리 초콜릿 회사에 투자하자. 그러면 정말 초콜릿을 많이 팔게 되고, 많이 먹으면 충치가 많이 생기니까 치과의사가 망하지 않을까.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탕후루 사실 굉장히 유행하지만 사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. 먹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탕후루 회사에 투자해야 될까요? 이런 고민도 좀 되긴 하는데요. 많이 먹으면 충치에 많이 근데 영향이 많진 않을까요? 그러면 잘 생기겠죠. 결국은 설탕이고 안에 계속 치아에 묻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그런 영향들 안 좋은 영향이 결국은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. 치과 의사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이제 직업이고 탕후루를 많이 먹고 사람들이 충치가 많이 생겨서 치과에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사명감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갈림길에 서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먹고 나서 관리 제일 중요하겠죠. 항상 양치 잘하고. 그렇죠. 사명감 항상. 사명감. 양치질, 입술질. 예, 사명감. 원장님 탕후루 혹시 드셔보셨어요?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왕땡 탕후루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. 정말요? 국내 최초로 치과 의사랑 치과 기공사랑 탕후루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왔는데요. 제가 원장님 처음 드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선택권을 드릴게요. 저는 입이 좀 작으니까 오늘 청포도 먹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침 넘어가요. 하나, 둘, 셋. 깨진다. 설탕이 부서진 소리가 들리네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기대됩니다. 좀 어떠세요? 그냥 설탕 덩어리인데요. 귤 한번 드셔보실래요, 언니? 귤? 포도랑 귤 중에 뭐가 더 원장님 스타일이에요? 포도. 포도요? 드셔보시니까 다시 한번 드실 맛인가요? 어떠신가요? 저는 차라리 사탕을 먹지 탕후루를 먹을 것 같지 않아요. 과일은 과일 맛이 있고 사탕은 사탕 맛이 있는데 두 개가 섞이니까 과일 맛하고 좀 따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재미는 있네요. 여자친구랑은 먹어볼 만한 집에 가서 나중에 저희 와이프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원래 저는 오늘 목표가 이 탕후루를 원장님이 안 드셔보셨다 하셔가지고 원장님 드리고 원장님을 좀 타락시키려고 했거든요. 원장님이 오늘 좀 타락에 실패했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맛있어요. 전 하나 좀 더 먹겠습니다. PD님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서 탕후루 회사에 투자할 정도는 아니신가요? 글쎄 이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.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다 쌌지? 되게 많이 끈적거리네요. 먹고 나선 진짜로 양치나 구강관리 진짜 신경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. 충치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당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충치 세균이 조금 적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어른은 관리도 잘하고 하니까 관계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양치질 잘 안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그 끈적거리는 이 설탕 성분이 치아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정말 충치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. 어른들 부모님들께 탕후루 꼭 사주시면 어린아이들 꼭 먹이시고 양치질 또 하나는요 저는 어린아이들 이런 거 먹고 나면 치간칫솔 그러니까 치실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저는 치실 쓰시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치실 꼭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몇 개 하나 먹어보니까 탕후루 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네, 진짜 끈적거리네. 자, 한 번을 먹어본 후 궁금증에 먹긴 하겠지만 이거를 사서 가족들한테 계속 먹어보라고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건 용도가 딱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달콤함을
서로 느낄 때 그때 한번 먹으면 딱 좋은 새콤달콤. 오늘 집에 가실 때 혹시 아드님이랑 사모님 드릴 혹시 탕후루 사가실 건가요? 아, 우리 집에 가서 이제 하나 사서 집사람 주겠죠. 와, 근데 칼로리 폭탄일 것 같아. 최초로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가 먹은 탕후루 후기였습니다. 어떠셨어요? 저는 집에 갈 때 좀 더 사가려고요, 저는. 저는 아마 탕후루 요 정도 먹으면 제 평소에 먹을 수 있는 탕후루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탕후루 먹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짓겠습니다.